당시 사육장 관리를 하던 아이들의 모임인데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선생님의 일기 교육의 초창기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6년도로 여기 다 지인이 여기 다 있는데 집 여진이 다 있는데 아니 이게 내 거야? 이거 내 글씨 아니야? 봐봐 내가 보면 알아. 하나는 여진에서 하나 신경 썼겠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바로 아래 거다 얘네들은 완전히 나 이게 여진이야? 이게 나야 이게. 이게 너야? 이게 내 글씨야? 당시 사육장 관리를 맡았던 아이들은 하루하루 상세한 사육 일기를 남겼고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꼼꼼히 사진을 찍어 일지로 남겼습니다. 어, 얘 나은 것 같아. 이게 우리 주축이었을 때 일지야 이게. 우리 소희. 혼자서 새로 사육장 일을 하게 돼서 기쁩니다. 앞으로 5학년 12반의 내가 쓴 거지. 앞으로 5학년 12반의 사육장을 위해 더욱더 앞장서겠다. 갑자기 반말이네. 정확히 딱 20년 전 자신의 글씨체와 생각 그리고 순수한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육일지. 그 당시에도 여전히 선생님의 답글은 변함이 없습니다. 행동 나쁜 아이. 이제 싸움. 어르세요, 나보는데. 내가 사육장에서 표창장 받고 그거 해서 표창장 받고 너무 좋았었어. 바쁜 일상에 잊고 있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을 한꺼번에 되살려준 선생님의 일지. 1, 2, 3, 4, 5, 6 통틀어서 5학년 때 가장 많이 남는데 기억이 났는데요. 그때 남는 이유가 가장 학창시절 가장 열정적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저희 학생들끼리 사육장이라는 그 하나의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일에 매달렸고 어떤 일기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화돼서 남으면은 정말 10년이 흘러도 지금처럼 막 20년이 흘렀는데도 다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계속 주니까 참 소중한 자료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언제 저걸 어떻게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랑스러워요. 부족한 점을 자기장이 아니라도 선생님의 일지가 소중한 것은 단순히 오랜 기록을 간직해왔다는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나도 그런 말을 생각했어. 어린 시절 직접 동물을 돌보고 기르면서 느낀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나눈 친구들과의 우정 역시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연이는 이제 포스터 많이 했다. 나영. 대환이. 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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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이는 나영이요. 푸시 받았다. 20년 전 처음 교직에 들어선 그날처럼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기를 남기고 있는 유순영 선생님. 공부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유로운 표현을 길러주고 싶은 것이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아니 무슨 날씨가 그래? 평범함, 어제도 평범함. 오늘은 그저 그렇게 평범함이야? 그것은 선생님이 20년을 한결같이 일기 교육에 힘써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기는 뭐냐면 일기는 용서며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요. 이런 내가 좀 참았어야지 이랬을 걸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편지라면은 후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덮어요. 일기를 이렇게 열어서 내는 일은 없거든요.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잊어요. 그리고 그 일기를 아침에 들고 나와서 어디 책상에다 얹어 놓을 때는요. 다시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학교 수업 틈틈이 선생님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새 지금 만난 아이들과도 헤어질 날이 가까워오는 시간. 학교 한쪽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이 자리는 아이들과의 100일 기념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단단하네, 단단해. 평범해 보이는 돌멩이지만 선생님과 반 아이들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됐습니다. 여기가 저희 타임캡슐
그 100일,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타임 캡슐을 묻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기억하려고 지금 이 나무도 아마 이 학교 생기면서 있었던 거니까 거의 100년 가깝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없어지지 않으니까 여기다 묻고 10년 후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4월 1일 날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이들이. 10년 후부터 구령대 앞에서 만나서 아이들이 이걸 캐자고 약속을 했어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11살 찬란한 봄에 남긴 소중한 약속. 모든 기록하는 것은 소중해진다는 선생님의 말처럼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소중한 추억들이 있어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